안녕하세요, 롤링스톤 코리아 구독자 여러분들. 저희는 타이거 JK 비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음악적으로 서로 뭐 이야기 나누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서는 듣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제가 특히 뭐 비비를 위해서 뭔가를 구상하고 컨셉을 제가 만든 거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다 비비 머릿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비비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장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냥 들어주는 게 필굿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. 저는 대화할 때 뭔가 제일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, 그리고 또 사실은 대중성이 있어야 되니까,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사장님 말을 들으면 좀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제 잘 들으려는 생각 좀 하고 있었습니다. 요새 굉장히 가식적으로 변하고 있어요. 아! 제가 언제 선생님? 나이스.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힙합, 소울 음악 쪽, R&B 이런 쪽에 광팬이기 때문에 저는 비비가 처음 데뷔했을 때 느낀 게 한국의 비교를 굳이 하자면은 한국의 에리카 바두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. 처음 에리카 바두라는 아티스트가 미국에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어요. R&B와 힙합을 잘 섞어서 완전 많은 래퍼들 사이에서도 우상이 돼버린 그런 여성 보컬리스트였었는데 비비의 목소리랑 비비의 스타일을 딱 목격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에리카 바두랑 비비와의 콜라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방탄소년단. 아! 거기까지는 좀 멋있게 아티스틱하게 보이고 싶은 대답이었고요. 진짜 바람은 BTS랑 비비랑. 아, 진짜 요즘에 뭔가 저 약간 이런 그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. 근데 되게 요즘에 계속 보이시니까 그냥 아 물론 BTS다 진짜 계속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.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점점 위험해지는 거예요. 뭔가 입덕을 할 것 같아지는 그 직전까지 뭔가 가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사심입니다. 랩몬스터님이랑 작업하고 싶어. 네, RM이랑 그 다음에 그 사장님 도박은 재미로 하세요. 그거 나왔을 때 이미 그때 제일 먼저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던 친구가 RM이었어요. 굳이 비비의 지금 이 비디오랑 음악 잘 듣고 있다고, 잘 보고 있다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었거든요. 감사합니다. 보고 계시죠? 그때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. 저 사장님이 재즈를 좀 진짜 좋아하시거든요. 재즈를 진짜 좋아하시는데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서, 사실 저도 재즈 아티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선생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있어요. 사실 정말 멋있거든요, 그런 비트 위에 있을 때. 나 부끄러워서 못하는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. 진짜 없어요, 진짜. 네. 아빠랑 못하는 말도 할 수 있어. 자유롭다. 이런 말 좀 많이 물어보세요.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유롭다. 뭔가 구글같이 쿨한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뭐랄까 그 곰 세 마리가 약간 한 집에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? 다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노래 만들자 약간 그런 느낌이라. 맞아요. 무슨 모든 멤버들이 아직은 뭐 모든 멤버들이 다 크리에이터들이고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랑 개성이 뚜렷하고 이상해요. 네. 이상해요, 되게. 정상적인 아닌 사람들이 네.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딴 세상의 상상의 나라로 네. 새는 것 같아요. 계속 다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. 네. 정신병원.
네, 그 대화 병원에서 약간 약간 그런 네. 그런 느낌의 그 약간이에요. 야. 맞아요. 약간 야. 맞아 맞아.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흥미로우니까. 맞아요. 다 막 막 이러잖아요. 그럴 만한 얘기를 해도 약간. 죄송해요. 제가 오늘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. 아니요, 맞아요. 네. 그래서 뭐 민망하고 쑥스럽고 그런 토픽이 없어요. 맞아요. 그건 진짜 없어요. 속마음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곳이라서 그 다음에 그걸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점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점일 수도 있는 게 지금 말한 것처럼 그 자유라는 게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독특한 음악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좋은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사장님이랑 저는 정말 비슷해요. 일단 제가 사장님 좀 많이 닮았어요. 그러니까 얼굴 말고 약간 하는 그 행동들이 되게 좀 비슷하고 전생에 어쩌면은 오빠 동생 사촌 전생에 제가 비비의 여동생이었을 거예요. 약간 그런 느낌? 그냥 말로 표현할 오절 수 없는. 바가지 오절 바가지 바가지 여동생이어가지고 예. 그래서 사장님 비비한테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그걸 느끼고 믿어서 해주는 말인데 이게 이게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 않으면 솔직히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는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그냥 JK는 원래 그냥 좀 이렇게 다 웃고 넘어가고 칭찬해 주는 거라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것만 진짜라고 믿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지금 딱 떠올랐어요. 그러니까 저는 중2병이 세게 걸린 딸이에요. 그리고 우리 아빠 동생인 거예요. 그러니까 삼촌이죠. 근데 양아치 삼촌이라 가지고 이제 뭐 막 술도 막 마셔봐라 막 이러고 담배도 지어주는 그런 삼촌? 딱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? 네,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좀 비슷하지 않아요, 선생님?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막 아빠 미워! 하면 이제 괜찮아, 여기 한 잔 마시죠. 술 한 잔 마셔. 괜찮아. 그런 느낌, 그런 느낌. 저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 사람 가수였어. 그러면 엥? 작가가 아니었고? 엥? 배우가 아니었고? 엥? 뭐 약간 그런 뭔가 다재다능한 그냥 가수라고기보다는 좀 만능 엔터테이너? 엔터테이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비비는 분명히 이 제너레이션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인물이 될 거예요. 조용한 상징적인, 그러니까 약간 막 시끄러운 걸 제가 안 좋아해가지고 조용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고 싶습니다. 이 제너레이션의 상징적인 뭔가가 될 거는 아무리 자신이 부정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를 제가 만나서 목격했는데 다들 굉장히 괴로워해요. 자기가 그 잘하고 있다는 거를 믿지 않고 옆에서 근데 사장님 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사장님은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? 아니면 하다 보니까 레전드가 돼 있었던 거예요? 레전드는 목표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아요. 난 레전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한 번도 돈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는 15명이 제 공연장에 오는데 다음에는 30명이 차기해야지가 제 목표였거든요. 그리고 이거일 수도 있고 자존감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이 음악은 이 세상에 필요하다고 나는 느끼면서 만들었어요. 하다 보니까 된 걸로. 아, 알겠습니다. 짧게 하다 보니까 레전드가 된 걸로. 네. 비비는 어떻게 벌써 레전드가 됐어요? 아니에요. 나 롤링스톤 코리아 너무 나오면서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걸맞는 멋진 질문들이었고 감사합니다.
저번에 인터뷰했을 때 듬직듬직한 그 소식들로 다시 만나고 싶다고 부탁했는데 벌써 이루어진 것 같아서 다음에 만날 때는 아마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있을 거예요. 지금 약속합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비비 응원해 주시고 특히 비비 생일날에 이렇게 또 멋진 촬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생일날 항상 우울증 오거든요. 근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진짜. 감사합니다. Happy birthday, baby. Every day is your birthday, Rolling Stone. One.